무속인도 사랑합니다. 올마이티 TV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구월산입니다. 자, 오늘 또 기쁜 마음으로 쌩글쌩글 웃으면서 왔죠. 2020년 우리 원숭이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막혔던 운이 팍 뚫린다고 되어 있고요. 사업은 좋고, 금전은 좋고, 연애운 좋고, 다 좋고 좋고 좋고입니다.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으시다 하고요. 당연히 건강운도 좋죠. 그렇다고 다 좋아 이럴 수는 없잖아. 근데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막혔던 운이 이렇게 뻥 하고 뚫린다고 되어 있거든요. 사이다처럼 뻥 뚫린다고 되어 있고, 또 기운에서는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운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사업은 좋다고 했으니까 사업 확장 괜찮고요. 확장할 돈이 없다고요. 돈 돼요. 금전운이 풀리거든요. 그래서 되고, 그 다음에 영업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. 건수 좋아지는 거거든요. 그죠? 운서운 들어오니까 건수가 많아지고 계약률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으니까 원숭이들은 2020년도에 신나게 뛰어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건강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제 뭐 내가 좋다고 했는데 아플 수가 있어. 왜? 내 몸을 안 돌보고 너무 열심히 뛰어다니면 건강에 해칠 수도 있으니까. 그리고 자, 건수 좋다 그랬잖아. 사업은 좋다 그랬잖아. 금전은 좋다 그랬잖아. 그래서 너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내 주위 사람들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도 있고 무관심해질 수도 있다는 거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? 남자분들은 나 요즘에 바빠가 답이 아니야. 바쁘지만 그래도 네 생각이 나서 챙겨줄게. 연락하는 거야. 연락 많이 못해도 자주 못해도 이해해줘 하고 말이라도 해야지. 당연히 알아주겠지 하면은 거리가 멀어지고 힘들어지잖아. 그죠? 그리고 연애운에서는 뭐 동쪽에서 기인이 나타난다? 뭐 서쪽에서 기인이 나타난다? 아니에요. 동서남북에서 다 기인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좋은 기인, 또 좋은 남자, 좋은 배필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연애하시는 것도 좋고요. 올해 만난 사람이랑 결혼하시는 것도 괜찮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2020년도에는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이제 영업이나 뭐 사업이나 그죠? 금전운, 사업은 다 대박이라고 하니까 해보시고, 장사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. 계획하시는 분들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. 올해는 또 터하고도 잘 맞아야 되고 또 계엄날도 잘 맞아야 되잖아요. 그런 건 누구한테 물어볼게? 구월산한테. 그렇지, 눈치 있네 진짜. 맞아요, 100점이에요. 그런 것처럼 아무 날이나 아무 때나 하는 것보다 이터랑 나랑 잘 맞는지, 이날이 나한테 좋은 날인지 한번 물어보시면 됐고요. 신년 운세 보잖아요. 보실 때 제가 그런 거 물어보시면 어느 방향이 좋고요, 무슨 색깔이 좋고요, 어떤 숫자가 좋고요, 어떤 날이 좋고요, 뭐 띠별로 그 날이 있잖아요. 그죠? 그런 날에는 돈이 들어오고요, 어떤 날에는 돈이 나가고요, 이런 거 다 얘기해 드릴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신년 운세도 구월산으로 오세요. 복 많이 받으시고요, 재수 가득하시고요, 좋은 일만 마구마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